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등갈비를 이용해 가지고 허니 갈릭 폭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집에서 뭔가를 만들어 먹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재료를 손질하는 부분, 그리고 뭐 전처리, 뭐 잡내를 없애기 위해 전처리를 하는 부분, 칼질하는 부분, 이런 부분들이 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사실상 뭐 재료가 다 썰어져 있고 다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넣어가지고 이렇게 볶는 거는 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제일 쉬운 메뉴들 중에 김치볶음밥 이런 게 있는 거죠. 요새는 그런 거를 이제 공략하는 제품들이 하나씩 나오죠. 예전에는 등갈비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나오는 게 없었어요. 그냥 대로 팔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 이렇게 다 잘라서 팔잖아요. 왜? 집에서 자르는 것도 귀찮으니까. 오늘은 칼 없는 요리입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바로 사온 거라서 따로 이렇게 잡내는 없어요. 근데 돼지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서 잡내 처리를 해야 되는데, 요새 매트 가보시면 이렇게 티백이 나오는 게 있어요. 고기 삶는 티백이라고. 이게 뭐예요? 보통 이제 잡내를 없애려면 뭐 마늘이라던가 후추라던가 대파라던가 이런 걸 넣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로 나왔죠? 왜? 귀찮은 걸 없애야 되니까. 저는 꽤 애용하고 있습니다. 이 안에 보시면은 뭐 당귀, 계피가루, 통후추, 타임, 월계수잎, 건마늘 조각, 양파 조각 뭐 잔뜩 있어요. 우리가 흔히 그 잡내 없애려고 쓰는 냄새들, 그런 게 좀 있죠. 근데 유의하셔야 될 점은 요건 약간 산초라던가 아니면 계피 요런 약간 좀 진한 향신료에 약하신 분들이라면 안 쓰셔도 되는데, 사실 고기만 신선하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. 요거는 한번 이제 잡내를 내서 데칠 건데 이렇게 다 풀어 넣어주시고요. 여기다 물을 넣어서 끓이겠습니다. 물은 이 등갈비가 그냥 살짝 잠기게만 해주시면 돼요. 여기서 주의하실 게 30분에서 40분을 끓여주셔야 돼요. 근데 사실상 여기서 끓이는 과정이 끝나면 조리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.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데친 다음에 양념을 다 넣고 한 30분 더 조리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, 저희는 여기서 다 익힌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소스만 넣어서 볶아주고 끝낼 거예요. 그래서 조리 시간은 총 한 40분, 45분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되고요. 집에 만약에 압력솥이 있으신 분들은 압력솥을 쓰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자, 집에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이런 압력솥 가지고 계시잖아요.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더 큰 게 있으시면 그것도 상관없는데, 압력솥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물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요. 똑같이 가열하시면 돼요. 근데 그 이 일반 냄비에서 한 40분 걸리는 게 압력솥 들어가면 2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압력솥을 쓰시는 게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어요. 저도 압력솥을 굉장히 지금 쓰고 싶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냄비로도 다 된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. 자, 30분이 지났습니다. 열어볼까요? 불 끄고. 자, 물이 많이 쫄아 있죠?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뼈가 옆으로 튀어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. 이제 이렇게 쉽게 떨어질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. 요 끝이 살짝 삐져나온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. 요걸 확인하시면 돼요. 이렇게 보통은 이 끝부분까지 고기가 다 덮여 있잖아요, 구매를 하시면. 근데 딱 적당할 때까지 익히면은 어느 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뼈가 조금 더 길어지거든요, 고기가 수축하면서. 요때 딱 꺼내시면 나중에 드실 때 쏙 빠져 나옵니다. 요건 일단 한번 씻어 주도록 할게요. 찬물에.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됐죠? 자, 이제 요걸로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. 기름 살짝 둘러주시고요.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, 요거. 아직 씻었기 때문에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라 달궈졌을 때 하시면 너무 많이 튀거든요. 편히 달궈지기 전에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. 요렇게 살짝 겉에 부분이 노릇노릇하게 질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. 그 사이에 저는 소스를 쉽게 부을 수 있게 조금 미리 까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겉에 부분이 이렇게 갈색으로 살짝 변할 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. 어차피 소스 집어넣으면 다 코팅이 될 거라 색깔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, 고기는 이렇게 센 불에서 색깔을 내주면 마이야르 변성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고기가 훨씬 더 감칠맛이 많이 돌게 돼요. 여기다가 소스 부어줄게요. 아낌없이 팍팍.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.
자, 여기다 청경채를 넣어주시면 되게 좋은데 청경채가 집에 없어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녹색이 깻잎밖에 없더라고요. 녹색 들어가면 훨씬 더 맛이 나니까 깻잎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불을 끌게요.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. 집에 만약에 시리얼을 드시면 단맛이 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여기다 막 후루트린 그런 거 넣으시면 돼요. 코코 팝스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되고 그냥 플레인한 거,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거, 살 뺄 때 드시는 거 있잖아요. 아삭아삭해가지고 부드러운 식감이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. 이거 담아보도록 할게요. 저희 집에는 흰색 접시밖에 없습니다. 제가 이거 살 때 욕을 엄청 먹었죠, 와이프한테. 집이 레스토랑이냐고.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. 오늘 허니갈립 폭립 만들어 봤고요. 들어간 재료 뭐 돼지 등갈비, 깻잎, 소스 끝이죠? 그리고 뭐 옵션으로 콘프로스트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이거의 핵심은 그거죠. 쏙 빠지냐 안 빠지느냐. 성공했습니다. 제가 아까 처음에 데칠 때 30분 데쳤어요. 30분만 데쳐주셔도 충분해요. 물론 더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겠지만 30분만 해주셔도 충분히 이렇게 뼈에 뭔가 남지 않게 드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한번 헹구신 다음에 살짝만 볶아주시면 전체적으로 요리하는데 한 40분? 맥시멈 40분?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삶아 두시고 나서 가서 미드 한 편 보고 오시고 그럼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. 들어가는 게 많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특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손님 올 때 한번 해보세요. 굉장히 요리사 같은 느낌이 확 나고요.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이 허니갈릭 돼지 등갈비 준비해 봤고요. 다음엔 조금 더 간편하고 쉽고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